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 보고 계시면 올해 분명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작년보다 더욱더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 믿어 의심치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가 또 매일매일 종목 분석 영상 올려드립니다. 종목 분석 영상 올려드립니다만, 사실 당일 뭐 반도체가 강했는지, 혹은 이스페타시스는 어땠는지,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고 또 영상 올려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이 개괄적인 큰 틀의 흐름, 이런 것들을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좀큰 흐름을 또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그 전에 또 이렇게 또 주말에 저희가 또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또 저희 체험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저희가 저 PBR 관련해가지고 리스트업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까지 딱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야 사실 뭐 맨날 보니까 오늘은 주봉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확실한 건 뭐예요? 요때 단순히 그냥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구나 해서 벗어난, 즉 알을 깨고 나온 종목입니다. 즉 시세를 시작을 했고 추가적으로 또 뭐까지? 시세 시작 후에 어느 정도 시장의 주도,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주가는 레벨업이 됐어요. 이 기업이 시장에서 받는 가치는 확실히 레벨업이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갔으니 주가는 오버슈팅인지 아니면 언더슈팅, 적정한 가치인지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기는 지금 당장 판단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냉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이 얼마? 이 3만 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스페타시스의 무슨 가격이 될수 있다? 기준 가격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 3만 원 위에서 움직일 때는 결국 무슨 구간? 오버슈팅 구간인 거죠. 내 적당한 기업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시장이 좀더 나에게 점수를 주는 구간이 3만 원 위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하, 뭐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여기는 결국 뭐다? 과거의 이스페타시스가 아니라 최근의 이스페타시스의 움직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만 원이라는 가격을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스페타시스는 현재로서 볼 때는 큰 대시세에 한번 나온 거예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한 번에 큰 시세를 만들어준 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나한테 뭘 보여주진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뭘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상승 후에 일정한 가격 구간에서 수렴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기로에 서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보면은 고점과 어때요? 저점을 쭉 우리가 추세를 만들어 봤을 때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일정한 가격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죠. 우리는 이거 보통 뭐 책에서 나오는 용어로 삼각수렴, 깃발형 패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수렴 후에는 주가는 확산과 수렴을 반복합니다. 확산 시에는 위아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가 늘어나죠.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어느 가격 구간에서 수렴을 하게 될 때는 거래가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한 가격 구간으로 쭉 모이죠. 그런 다음에 이 수렴 후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확산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확산 뒤에는 수렴이 만들어져요. 지금 그럼 이스페타시스는 어떤 구간이죠? 확산을 크게 한 뒤로 수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즉, 지금 방향성을 잡기 위한 과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적정하게 요 구간에서 수렴을 해주고 있고 결국 이 구간을 벗어나는데 이걸 확산할 때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방향성을 아래로 잡는다, 방향성을 아래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꽤 빠지는 구간이 뭐 2만 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확산을 위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3만 5천 원, 1차 4만 원, 2차 구간까지도 상방 포텐셜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가 꽤 오랜 기간 수렴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수렴을 거쳐가고 있어요. 즉 반대로 말하면 조만간 가격 수렴이 마무리가 됐을 땐 뭐가 만들어진다? 가격 수렴이 마무리가 됐을 땐 뭐가 만들어진다? 확산이 나온다. 근데 그게 위 혹은 아래로 나올 텐데 이거는 업종, 시장 분위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 스페타시스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쉽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다 뭐다? 그냥 예측, 허상일 뿐이다. 결국 위든 아래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의 평당가는 최소한 3만원 언저리나 3만원 이하로 맞춰두는 게 제일 좋고 아래로 꼬꾸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하방이 한 2만원 정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버틸 이유는 사실 없죠. 반대로 상방으로 고개를 틀어서 확산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3만 5천원, 4만원이라는 가격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좀 큰 틀에서 이스페타시스를 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섣불리 시장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업종 자체가 무너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충분히 매매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또 말씀드린 대로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들로 저 PBR 리스트 꼭 받으셔가지고 올해 농사 이걸로 다 지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푹 쉬시고요. 저는 또 평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